자, 이번에 리뷰할 거는요. 이번에 그 풀무원하고 단원하고 그 같이 그 컬래버레이션을 한 제품이에요. 그 일단 이거 마이 딜라이트 도체라떼하고 마이 딜라이트 쇼콜라 버전인데, 쇼콜라는 당연히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약간 그 이거 초콜릿 음료예요. 쇼콜라는 여기 쇼콜라 케이크 이런 것처럼. 그리고 아 디저트 연출 예구나. 디저트 이런 거 어울린다 뭐 이런 거라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코코아고요. 그리고 돌체라떼. 그래서 이렇게 그두 종류 갖고 왔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이게 두 개를 산게 아니고 세 개를 샀어요. 이게 세개 샀는 이유가 2 플러스 1이에요. 사실 제가 이걸 리뷰가 뭔가 살짝 땡기는 이유 중 하나가 2 플러스 1이었거든.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약간 보통 이런 거 팔면 제가 묶어서 사잖아요, 다들 편의점에서. 막1 플러스 1, 2 플러스 1막 이런 거 나오면 이때다 하고 쟁여놓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뭔가 쟁여놓을 수 있으면 쟁여놓는 스타일인데, 리뷰한다고 다 먹죠? 리뷰한다고 다 먹어버리고, 근데 이2 플러스 1이요, 의외로. 아, 근데 한개살걸두개 만드는 상술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아무거나 사진 않아요. 보통 2 플러스 1, 1 플러스 1 이런 거는요, 제가 땡기면 사요. 나 이런 거 오늘 먹어보고 싶다,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좀, 뭔가, 단 거, 어? 단 거라든지, 뭐, 탄산이라든지, 그러면 사요. 그 탄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트로피카나, 예를 들어서, 한 음료가요, 2 플러스 1도 나름 쓸만한 게요. 그쵸, 땡겨야 사지. 한 음료 회사 중에 뭐한세 종류 정도 막 이렇게 세 종류가 딱 나눠져 있는 게 있잖아요. 세 종류 나눠져 있고 2 플러스 1 교차 가능이야. 그러면 딱그 3종 리뷰하는 거야. 그럴 때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2 플러스 1일 때딱그3그 3종 음료가 2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이때다 하고 딱 사서 리뷰하는 거. 저는 그래요. 2 플러스 1은 그렇게 노리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그두 종류가 2 플러스 1일 때는요, 일단은 하나씩 사고, 일단 비교해서 먹어본 다음 하나씩 사고, 왠지 둘 중에 더 내가 더 땡길 것 같은 걸 하나 고르는 거죠. 하나 쟁여놓고 또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고른 게 지금 이렇게 골랐고요. 일단 쇼콜라는 230칼로리고요. 돌체라떼는 162칼로리예요. 그쵸? 이거 쇼콜라는 초콜릿 베이스 코코아 베이스의 그거고요. 풀무원 단원 주식회사 무주에 있고요. 아, 리얼 요거트로 깊고 풍부하게요? 뭐 갑자기. 아, 이건 자매품이구나. 어쨌든 프렌치 스타일의 뭐 디저트라는데요. 일단은 이 쇼콜라 가공 유크림 코코아 메스 벨기에산이고요. 가공 유크림 독일산이에요. 혼합탈제분유, 그리고 네덜란드산 코코아 분말, 산도 조절제, 유청 단백 분말, 카라기난, 합성 향료, 코코아 향, 유산균, 우유 함유돼 있고요. 둘다 우유가 있어요. 그 돌체라떼가 원래 약간 달달한 그 라떼잖아요, 종류가. 돌체라떼 혹시 뭐 별다방이나 뭐 투썸이나 뭐 이런 데서 뭐 드셔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하나에 2,000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나에 2,000원.
하나에 2,000원이고 4,000원에 3개.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GS25에서 사온 건데 혹시 팝카드로 결제할 경우 개당 한 300원인가 400원인가 더 싸게 살수 있어요. 그 팝카드 결제하면 그 할인해 주잖아요. 그 팝카드 그 팀원이 겸용 있는 그 카드 있잖아. 그걸로 그 카드 충전해 놓고 그걸로 결제하면 그건 더 싸죠. 애초에 그 팀원이 그거를 GS 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교통카드를. 그래서 GS25가 교통카드하고 그 연계된 뭐 할인 혜택 이런 걸 많이 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자, 어쨌든 한번 뜯어봐야 되니까 저는 원래는 여기다가 빨대 꽂고 마셔야 되는데 한번 병을 따보도록 하겠어요. 뚜껑을 뚫다. 헐. 가위를 한번 대게끔 만드네. 이렇게 또 따게 만드네. 아이고. 근데 이거 이렇게 따니까 여기 밑에. 아, 이런 포장인 것 같다. 아, 전월 실적 2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거 신용카드 아니에요? 교통카드 겸용 팝카드는 아마 그거는 아닐 텐데. 왜냐면 그거는 또 체크용이어가지고. 그, 티머니 팝카드는요. 그건 아무래도 그 대중교통 이용 약간 이런 거 타겟으로 만든 카드라서. 조금. 어쨌든 체계가 다를 것 같은데. 아, 편의점 주인이 그래요? 헐. 자, 어쨌든 돌체라떼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아, 선불. 자, 아이고, 뜯어보자. 오, 좀 불안한데? 또, 가위를. 아, 이게 달아 보여요? 아유, 열려라 참깨. 안 열리네. 갑자기 왜난 열려라 참깨를 했을까요? 알리바바도 아니고. 알리바바 하니까 요즘에 알리바바 하면 그 마윈이 있잖아요. 뭐그 중국 뭐 CEO라는. 내가 하도 막 그런 예전에 CEO들하고 교류를 좀몇번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생각이 좀 나는데.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이거는 쓰레기는 이렇게 모으고요. 좀 모양새가 좀안 좋게 따지긴 했는데 이거. 일단은 이게 쇼콜라 돌체라떼예요. 이렇게 일단은 일단 쇼콜라는 일단 초코향이 진해요.
초코 향이 많이 진하고요. 그리고 돌체라떼는 그렇게 달진 않는데? 그러니까 약간 단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거 라떼치고는 그 카페에서 마시는 그런 라떼치고는 단데, 근데 일단은 그제 느낌은 그냥 저한테는 적당해요. 저한테는 되게 적당하고, 사실 지금 제가 이걸 쇼콜라를 하나 더 고른 이유는요, 여기에 그 밑에 그 고카페인 함유라고 돼 있거든요. 카페인이 28.9mg 있어요, 이 돌체라떼에. 28.9mg 있어서 180ml에 28.9mg면 이 카페인 성분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물론 그 뭐냐 그 편의점에서 500ml짜리 그 커피우유 팔잖아요. 그거보단 덜하겠지만, 그 GS25 스누피 우유 있잖아요. 그큰 거, 작은 거. 근데 사실 농도는 작은 게좀더 많은 편인데, 큰 거는 그거죠. 그 원래 그 편의점에서 이거는 그한번 따면 그냥 한 번에 먹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 이제 편의점에서 500ml짜리 우유 사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원래 한 번에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그 카페인 각성이 좀 필요하다면서 한번 사가지고 한 큐에 원샷을 다 하죠. 스누피 우유. 그 조그만 거는 한 조그만 거 조금 길쭉한 거 그런 거는 그게 한 번에 먹는 거고, 그 뭐냐 그한번 먹는 거고, 이제 그거죠. 그 500ml짜리는 원래 거기 그 우유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 그 거기 보면 그 일회용이 아니에요. 그 권장 그 음용 횟수가 2회로 돼 있어요. 그 횟수가 적혀 있어요. 그 약간 양이 그두번 먹는 양이라고 해서 두 번에 나눠서 마시든지 아니면 둘이서 마시든지 둘이서 나눠 따라서 마시든지 그런 컨셉으로 나온 게 아예 그 1000ml 1리터짜리 그 1리터짜리 커피우유야 이게 팔잖아요. 그거 막 나눠 먹으라고. 근데 나 같으면 그거 사놓으면 오히려 쟁여놓고 막 내가 혼자서 다 먹을 것 같아. 쟁여놓고 먹을 것 같아. 애가 요즘 막 편의점 가면 막 커피 같은 것도 그 커피 우유나 커피 막 이런 것도 아메리카노나 커피 우유 그거를 한 이만한 것도 아니야. 한 그냥 이따만한 병 있잖아요. 그한 1리터 나가는 병 거기다 넣어놓고 아예 그거를 판다니까요. 한그 편의점에서 근데 편의점에서 그 1리터짜리 그 아메리카노 그 페트병 파는 거 있잖아요. 그 엠비페트 그 팔면요. 근데 그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엔간한 카페에서 이 정도 그이 정도 마실 때 아메리카노가 요즘 한 비싼 데는 4,000원 넘는 데가 있거든요, 아메리카노가. 근데 와, 그 편의점은 1리터인데 4,000원이야. 그렇게 팔아요. 그래서 은근히 그 가성비가 좋구나 생각 있고. 되게 뭔가 걸쭉하다, 근데. 그리고 생각보다 안 달아요. 풀무원 거라서 그런가? 그리고 이게 약간 코코아가 진해요.
코코아가 진하고요. 그리고 요즘은요, 여기 막 이렇게, 요즘은 여기 막 자르는 공간 있잖아요. 여기 이거를 포장을 자를 수 있게 하는 게 재활용품 분리수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비닐 포장을 따로 벗겨낼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재활용품 분리할 때 편하게 하라고. 나중에 후처리까지 생각해주는. 그래야 요즘 그렇게 판매해요. 되게 다른 회사 것도. 그래서 쓰레기 버릴 때 이런 거잘그뭐잘 분리해서 버리면 되겠죠. 이거 하나는 냉장고 넣어놔야 되겠다. 지금 마시기엔 배가 찰것 같고요. 나 바보. 나 이거 먹는다고 사놓고서 진짜 옆에 두고 있었어. 이거 아시나요? 이게 원래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이게 빵으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차갑게 먹으면 더 맛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랑 곁들여서 먹어야지. 이거는 리뷰용은 아니었어요. 오우. 짜잔. 이게 빵이 근데 이게 엄청 두꺼워가지고 사실 이거는 원래 지금 이게 붙어 있어서 그렇지 이게 사이에 크림이 껴서 그냥 이렇게 나눠 드셔도 돼요. 아, 맞아. 빵또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한 입에 드셔도 되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뭐냐 좀 없어 보이게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먹어. 근데 여기 이게 차게 해서 먹으면 맛있다 약간 이런 팁이, 원래 이 제품이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빵또아. 빵또아 내가 먹어봤었나? 하여간. 먹으면 맛있는데. 제가 이제 먹방을, 모르겠어. 뭔가 이제 진짜 식사할 타임이 되면 먹방을 하는 거지. 이게 뭐 이런, 뭐를 먹어볼, 보겠어요 뭐 이러면서 먹방하는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기껏 먹어봤자 뭐 집에 있는 과일을 먹든지 집에 있는 과자 먹든지 집에 있는 커피 마시든지 뭐 이런 거지. 그래서 하도 막 아이스크림 음료 계속 먹으니까 지금 계속 빵 한쪽 계속 먹고 있어요. 어우. 깔끔. 아, 안전자자 하드 4개를 먹어요? 그쵸, 4개째 먹으면 추운 거는 둘째치고 이빨이 시릴걸요?
4개 연속 먹으면 이빨이 시려서 괜찮아요, 그게? 이빨 엄청 시릴 텐데.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 4개 연속은 못 먹어요. 이제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뭐 커피를 타든 커피를 타서 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커피에다 섞어서 먹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막 메로나 이런 거는 그 약간 그 메로나 라떼 있잖아요. 네, 저 골든맨 나왔던 그 사람이고. 그래서 거기다 먹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메로나하고 그 메로나 그 우유처럼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둘 다 같이 먹어봤었는데, 솔직히 그 둘 다 시원하게 해서 먹어야 되고요. 사실 최상의 효과를 넣으려면 그 우유 그 메로나 맛 그 우유에다가 그 컵에 넣고 그 메로나 하나를 그냥 푹 담가요. 그러면 진짜 당도가 딱 좋아져요. 같을걸요? 같은 데서 만들지 않나요? 빙그레? 아, 그 영화요? 영화는 요즘 월드컵 시기니까 제가 지난밤에도 얘기했었는데 월드컵 시기니까 갑자기 그 생각났던 영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소림축구. 그 주성치 씨가 주연이죠? 그 주성치 씨가 그 주연으로 나온 거. 그 소림축구. 그래서 월드컵 기간이니까 생각난 거예요. 사실 그 영화를 알게 된 시점이 2002년 월드컵 할 때였거든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 영화를 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 그 대머리 외계인, 아, 이거 원래 아메잖아. 그 여자 캐릭터 이름. 그래서, 근데 그 태극권의 달인 태극권으로 골키퍼를 해가지고 맞아요. 그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때 2001년에 소림축구가 그 영화가 2001년에 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는 2002년에 알려졌어요. 월드컵을 하니까. 근데 아마 중국이 그때 소림축구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배경도 제가 보기엔 딱 그거 같아요. 그 소림축구를 만들었던 그 배경이 중국이 그때 2002년에 월드컵을 첫 출전을 했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만든 영화 같아. 이 소림축구가. 중국이 월드컵 나가서. 물론 중국은 한 골도 못 넣고 떨어졌지만. 한 골도 못 넣고 떨어졌지. 인생영화요? 어떤 의미에서 인생영화요? 그러니까 뭐 이 영화를 보고 내가 뭘 전공을 하겠다 뭐 아니면 뭐 그냥 이 영화를 보고 뭔가 내 뭐 연애관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이 좀 많아졌다 뭐 이런 영화요? 월천의 길이요? 맞아요. 중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실점 차이로 꼴찌 안 했죠. 영화 중에 최고였던 영화. 무슨 의미에서 최고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역사를 전공하게끔 만들었던 영화는 사실, 에너미 앳 더 게이트예요.
에너미 앳 더 게이트 그 2001년 영화였던가 그게? 2000년인가 2001년인가 그때 영화였는데 그게 배경이 스탈린그라드 전투거든요. 지금 그 러시아 월드컵의 그 볼고그라드 경기장 있잖아요. 그 볼고그라드가 그 옛날 이름이 스탈린그라드. 옛날에 스탈린그라드라고 불렀던 그 장소가 지금 볼고그라드인데 그 영화가 일단은 남자 주인공 그 바실리 자이체프 역할이 주드로였죠. 주드로였고 그 뭐냐 여자 주인공 그 타냐가 그 레이첼 와이츠? 영어로는 레이첼 와이츠라고 있죠. 그리고 하여간 그 여배우가 조금 이쁘긴 해. 조금 이쁘긴 했어. 근데 이제 원작은 그게 19금이에요. 원작은 19금인데 그 MBC 주말의 명화에 그 영화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그 19금 씬을 조금 자르고 한국어 더빙을 해가지고 15세로 딱 내보내더라고요. 그 MBC 주말의 명화에서. 그래서 왜 이게 그 나중에 왜 이게 15세로 이게 딱 나왔을까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나중에 찾아보니깐요 19금인 이유가 있더라. 그 19금인 이유가 그 주인공들이 러브씬이 좀 있어요. 그 러브씬이 좀 있는데 15세에서는 막 키스씬까지는 안 뺐는데 키스씬 안 뺐는데 그 원작은요 배드씬이 있어요. 근데 그 배드씬이 정말 그 방에 있는 침대에서 뭐 그런 배드씬이 아니고 전장에서 야전에서 그 저격수들이 그냥 거기서 그 침낭 깔고 자잖아요. 자잖아요. 침낭 깔고 그 모포 덮고 그 모포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러브씬을 하더라고. 그래서 19금이더라. 그렇구요. 일단은 그 영화 중에 하여간 영화는 그랬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그 MBC 나올 때 그래서 딱그 배드신만 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내용 흐름에는 딱히 영향은 없었어요. 왜냐면 그 배드신이 나온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 거기서 그 러시아 저격수들이 막 내일이면 죽을 수 있잖아. 그래서 매일 밤마다 뭔가 그냥 막 보드카 마시고 막 응? 막 민요 부르면서 막 딴따라단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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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테트리스 그거 민요잖아요. 그거 막 민요 부르면서 막 즐기고 막 방구 끼면서 막그 촛불 끄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저격수들이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 밤을 막 보드카 마시고 막 즐기고 그렇게 막 자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바실리 남자 주인공이 자고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와가지고 그윽하게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고 있는 누워 있는데 그 옆에 딱그 왔어요. 그 옆에 딱 오니까 둘이 딱 지금 눈이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나 너랑 하고 싶어 약간 그런 말은 안 하고 말은 없어요. 그 대사에. 그 말이 없는데 그냥 딱 서로 시선이 쳐다보면서 나 너랑 하고 싶어. 약간 그런 그 필로 흘러요. 흐르는데 그래서 정말 둘이 입도 안 열고 그 뭐냐 이제 여자 주인공은 그 바지를 내리고
남자 주인공은 모포로 덮어줘. 그리고 시작하는 거죠. 그냥 다그 뭐냐 다른 그 다른 이제 좀 애무가 오래 걸리지 않는 이유는 거기는 야전이거든. 야전이라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막 하다가 중간에 막그 누가 지나다니는지 막 누가 보는지 막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약간 그런 시선도 막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전장의 상황이라는 거 그런 거라서 그냥 그 장면을 잘라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어요. 다만 그의 원작으로 가면 그만큼 막 사랑도 편하게 못 나누는 그런 전장이다. 약간 그런 걸 표현하는 거지. 일단은 뭐 그래요. 돌체라떼를 하나 더살걸 그랬네. 쇼콜라로 하나 갖고 왔더니. 근데 지금 제가 돌체라떼를 하나만 갖고 온 이유는 이게 고카페인이라서 이따가 제가 좀 잠을 못 잘까 그거 싶어서 제가 하나만 갖고 온 거예요. 2 플러스 1인데. 참고로 그 MBC 주말의 명화 나올 때가 2005년이었어요. 제가 1년만 더 기다렸으면 그 영화를 그 영화를 원작으로 볼수 있었죠. 하여간 그 영화를 어떻게 소개를 받았냐면 그 제가 고2 때 세계사를 배웠잖아요. 고2 때 세계사 배울 때 선생님이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 관련 얘기를 하면서 그때 영화가 에너미 앳더 게이트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딱그 기말고사도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 그 진도를 나갈 때는 이미 2학기 기말고사까지 끝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비디오를 보여주더라고. 에너미 앳더 게이트 비디오를 갖고 와서 보여주더라. 정식 개봉은 모르겠고 비디오는 있었어요. 비디오는 있었고 근데 아마 이게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나치하고 소련의 전투였잖아요. 그리고 이 에너미 앳더 게이트는요, 영화가 소련의 관점이에요. 영화 자체가 일단 소련 관점이어가지고 아마 그 극장으로 개봉하기엔 약간 사상적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그 장면들 중에서 이제 그 타냐의 집에 그 독일어로 된 책이 있으니까 그 참모가, 아니 그 장교가, 그 소련 장교가 약간 뭔가 의심하는 듯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독일어로 된 책이 있어가지고. 물론 그 타냐는 모스크바 대학에서 독일어를 공부했지만. 근데, 그래서 타냐가 둘러대죠. 마르크스도 있어요. 그래서 주드로, 레이체 화이츠, 거의 뭐 그때 당시에 엄청 그 미남 미녀 배우들이잖아요. 맞아요. 그 영화 대사는 영어예요. 대사는 영어인데 관점은 소련 관점이에요. 왜냐면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그 나치하고 소련만 했으니까 그 동부전선에서. 그래서 소련 관점으로 제작한 게 있고, 진짜 영화 제목 중에 스탈린그라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는 독일 관점에 제작한 영화예요. 독일 관점이고, 그, 덩케르크라고 있잖아요. 그 덩케르크 철수작전. 그리고 그 덩케르크 영화는, 그 영화는 영국 관점이에요. 그 영화는 관점은 영국이에요. 일단은
왜냐면 솔직히 러시아에서 영화를 만들어 러시아어로 만들어요. 그러면요, 그 동유럽권에는 배급을 할수 있어요. 러시아로 만들면. 그 이게 그 여러분들 혹시 서유럽의 알파벳하고 동유럽의 알파벳 그쫙 보면요, 그 계통이 있어요. 그 서유럽의 알파벳은 그 이탈리아 라틴어에서 출발했고요. 그 동유럽의 알파벳은 그리스어에서 출발해요. 근데 그 라틴어하고 그리스어하고 그 약간 문자 스타일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까지는 그 라틴어 쪽에서 그 알파벳이 그 파생이 된 건데 그딱그 엘베강을 기준으로 그 엘베강을 기준으로 이제 폴란드부터는요 언어가 약간 그 뭔가 기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영어만 알아서는 뭔가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글자들이 막 보여요. 동유럽 글자는 막 폴란드어도 그렇고 러시아어도 그렇고 그리스어에서 파생이 됐지만 진짜 러시아어는요 제가 뭔가 글씨를 못 읽어. 제가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했잖아요. 독일어를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제가 그 교양으로 프랑스어를 한 학기 정도 배워본 적이 있어요. 프랑스어 회화를. 물론 딱히 기억나는 말은 없지만 그 프랑스어 그 강의했던 그 회화 강의했던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미안하지만 그 아줌마 선생님 있었거든요. 그쵸, 그 인류 미지의 영역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영어를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된 배경은 그거예요. 미국이 엄청나게 강해졌고 근데 그 미국 터전을 잡았던 사람들이 원래 영국의 청교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그 로마 시대 때는요, 그러니까 그 유럽의 각 언어가 라틴어하고 그리스어가 파생이 된 이유는 간단해요. 그 지중해 유역이 다그 로마 제국이 지배를 했던 시대였 거쳐갔으니까. 그래서 그 언어가 다그 파생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로마 같은 경우도 제1 외국어가 그리스어였어요. 지식인들은 다 그리스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 고구려 사람들이 어떤 말을 썼는지냐면요. 일단 뭐 말은 뭐 우리 말을 했겠죠. 근데 그 이제 각종 명사들 있잖아요. 각종 명사나 뭐 동사 이런 걸다 한자를 빌려와서 쓴 거죠. 문자가 없었으니까. 그 한자 문화권. 동아시아는 한자 문화권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어가 처음에 나오기 전에도요. 그래서 그 백제가 일본에 천자문을 전해준 거잖아요. 하늘천 따지 거문견 누르왕 뭐 이런 거. 응? 가마솥에 누룽지 빡빡 긁어서. 그래서 그 동양 언어는 대부분은 한자에서 출발을 해요. 동아시아의 언어들은. 솔직히 그 동남아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동아시아는 확실히 그 한자 문화권이었어요. 중국 때문에. 근데 그 한자로 통 억압 그 한자로 강제되는 그 어려운 문자 사용의 틀을 깼던 게 세종이었죠. 사실 우리가 세종을 해동성군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 언어 그 한국의 어학을 익히끔 해준 사람이 세종이니까. 그쵸? 그때는 사투리가 얼마나 심한데. 그때는 막 전라도 남자가 어 거시기 허여 하면
경상도 여자 응? 잉? 그러고 그 경상도 남자가 레알나도 하면 전라도에서 뭔 말이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그 거시기 허여 이거는 그 거시기 그거는 약간 좀 그 약간 그냥 좀 돌려 말하는 게 약간 좀 거고 경상도 완전 그 네알나도 그거는 완전히 그 직설적이죠. 네알나도 해가지고 네알나도 해가서 그 굉장히 직설적으로 딱 그거죠. 내 아들 낳아줘. 뻔하잖아. 결혼해달라는 거잖아. 내 아들 낳아도 그 예전에 그 박준영씨가 그 KBS 있을 때 KBS 공채 13기잖아요 그분. 물론 고원은 있어요. 한글 중에서도 그 원래 훈민정음이 그 훈민정음 훈민정음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그 갑자기 왜 노래 얘기하나? 그 훈민정음이 원래 28글자였어요 28글자인데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쓰였던 언어들이 고어들이에요. 근데 현대를 와서 그 같은 뜻인데 언어 표기가 바뀐 게 있죠. 그래서 고어가 없어지고 그런 현재 언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냐 뭐 그래서 이제 바뀌는 게 그거죠. 기 뭐냐 그 자음에서 세 글자가 빠지고 모음에서 한 글자 아레아가 빠졌잖아요. 물론 아레아는 지금 우리가 그 한글과 컴퓨터 그 한글을 그 켜면 아레아를 쓸 수는 있어요. 쉬프트 누르고 R을 쓰면 아레아가 나와요. 아레아는 쓸 수 있어요. 그 컴퓨터에서도. 근데 이제 그 다른 자음 세 글자가 없어진 거죠. 아이 말투는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그 이제 뉴스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거를요 그 뉴스만 봐도 딱 그 시대별 말투를 알 수 있어요. 시대별 뉴스 있잖아요. 그 대한뉴스 이거 대한뉴스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의 뉴스는 대한뉴스 해가지고 그때 옛날에 진짜 대한뉴스였잖아요. 그 KBS가 그래서 그 옛날 서울 말투 그런 거 있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한뉴스 왜 갑자기 왜 카운트를 세죠? 셋, 둘, 하나, 펌프. 셋, 둘, 하나, 펌프. 요즘은 그 뉴스에서 대통령 각하라고 안 부르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바로 부르는 그 바로 부르는 호칭일 때는 각하라고 부르고 그 지칭일 때는 그냥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요즘은 각하라고 안 부르잖아요. 딱히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는 그냥 대통령 부를 때 각하라고 안 부르고 그냥 대통령님이라고 부르죠. 그냥 대통령님이라고 불러요. 그 호칭으로는 그렇고 그 물론 지칭을 할 때는 그냥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그 대통령이라는 호칭호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직급을 부르는 거잖아요. 직책을 부르는 거잖아. 굳이 지칭으로 할 때는 그 님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을 부를 때는 대통령님 이렇게 그 말을 걸 때는 대통령님이라고 해야 하는데 약간 그 뭔가 말 문장 이어갈 때 그럼 대통령께서는 뭐 이렇게 갈수 있잖아. 아, 지금도 그거예요. 옛날에서는 KBS 9시 뉴스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셋둘 하나 카운트다운을 했는데 그 뭐냐? 지금은요, 지금은 KBS 9시 뉴스 시작하기 전에, 그냥, 그, 원래 9시를 알려드립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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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근데 예전엔 그거였고, 지금은요, 그냥 그 디지털식이 있잖아요. 숫자로 나오는 거. 그래서 그 초단위까지 나오는 그 현재 시각을 알려주잖아요. 그, 현재 시각 알려주면서, 그 카운트 딱 9시 정각이 되면 빠빠빠빠빠 하잖아요. KBS 1TV는 그리고 SBS 8시 뉴스하고 MBC 뉴스데스크는요. 그 오프닝 장면은 5분 일찍 들어가요. 그게 왜냐면 광고가 있거든. 광고가 있어서 5분 일찍 들어가요. SBS하고 MBC는 KBS 1TV만 딱 정각에 그 오프닝 들어가고. 그래서 그 하고 그래서 뉴스 오프닝 제일 유명한 거는 그 KBS죠. 빠바바바바 그거. 그리고 두 번째 유명한 거 뉴스 데스크죠. 빠바바 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 아, 광고 튼때 떠진 속보. 그건 좀 심했다. 아니면 그잖아요. 원래 다른 시간대는 그 보도국에서 딱 준비해서 그냥 그 뉴스 속보가 사실 다른 그 프로그램보다 우선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규 그 편성 프로그램이 제일 우선되는 거고. 근데 그 정규 그 편성 드라마, 응?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그런 그 버라이어티 이런 거보다 우선해서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일단은 스포츠 생중계가 우선적으로 들어가고요. 행사 생중계, 뭐 어디 뭐 기념식, 국경의 기념식 이런 거 하면 그게 또 우선순위가 들어가고 그 그리고 그것보다도 최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거는 뉴스특보예요. 아, 근데 지금도 뉴스 방송은요, 여러분들, 첫 소식은 무조건 정치예요. 지금도 그 뉴스 방송에 첫 소식은 무조건 정치예요. 엔간하면 다 정치예요. 요즘은 첫 소식은. 엔간하면 정치고, 첫 소식이 정치가 아니라면요, 뭐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월드컵 시기잖아요. 지금처럼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게 열리면, 그때는 첫 소식이 정치가 아니에요. 그때는 당연히 첫 소식이 올림픽이고 월드컵이지. 그 옛날엔 대통령이 우선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이 최우선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최우선은 아니고 그 정말 최우선인 거는 그거예요. 그 그러니까 약간 그냥 좀 사회적으로 제일 파장을 일으킬 만한 소식. 그게 일단은 1바예요. 그리고 보통 그 종합뉴스 시간에도요. 보통 그 메인 보도에 10분 이상은 할애를 해요. 왜냐면 그 다음 소식입니다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첫 보도를 뭐 어디 뉴스 누굽니다 하고 기자가 끝내죠. 그러면 이어지는 후속 보도가 있어요. 그 후속 보도는 기자들이 몇 명씩 취재를 했을 거 아니야. 그 세부 파트별로 그거를 다 내보내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를. 길면 15분. 그래야 다음 소식을 넘어갈 수 있어. 그래야 다음 소식 가요.
그래서 보통 종합뉴스를 한 40분, 40분에서 45분은 하죠. 종합뉴스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포츠 뉴스하고 날씨 따로 하고. 그래도 스포츠 뉴스하고 날씨는 따로 해줘. 왜냐면 그 날씨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다음날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다 보니까 날씨는 따로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날씨의 의미는 그거예요. 종합뉴스를 마무리함과 함께 다음날을 준비하자. 다음날에 대한 정보, 날씨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그 뉴스에서 날씨 파트가 중요해요. 전두환 씨가 휴지신 느낌. 하여간 그래서 그 날씨는 그래서 뉴스 말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스포츠 뉴스가 따로 쪼개진 거는요. 신문에서도 스포츠 신문이 따로 있잖아요. 그만큼 스포츠 쪽으로 다룰 게 많아. 스포츠 연예 쪽으로. 그렇다 보니까 스포츠 쪽은 아예 따로 나누는 거예요. 하도 이제 보도할 내용이 많으니까. 물론 분량이 다르지만. 그리고 스포츠 소식만 찾는 사람들도 있거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여행 때 애들 한 방에 모아놓고 뭔가 좀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애들이 막좀 모여서 떠들고 앉아서 막 떠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애들 좀 시선 집중시켜야 하고 뭔 말을 했는 줄 알아요? 야, 얘들아, 스포츠 뉴스 한다. 체육 선생님이니까, 야, 얘들아, 스포츠 뉴스 한다. 진짜로 스포츠 뉴스 하고 있는 거야. 그 선생님 좌우명이 있거든요. 체육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 체육 선생님들은 보통 학교에 출퇴근할 때, 되게 그냥 거의 완전히 그 추리닝 입고 다니잖아요. 체육 선생님들은 출퇴근할 때 추리닝 입고 다니죠, 완전히. 그래서, 네, 요즘은 거의 붙여서 해요. 그러니까, KBS 1TV는 무조건 붙여요. KBS 1TV는 무조건 붙여서 뉴스 다 끝나면 그 스포츠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날씨를 해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하고 날씨는 스튜디오만 잠깐 옮겨갔다가 그거 끝나고 이상으로 KBS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빠바바바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왜냐면 걔네는 광고가 없잖아요. 걔네는 광고가 없어서 그러는데 MBC 뉴스데스크는요, 날씨를 먼저 하고 일단은 뉴스데스크 쪽을 끝내요. 그 다음에 스포츠 뉴스를 따로 넘어가요. 대신에 바로 넘어가요. 아, 종영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따로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광고 없이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스포츠, 날씨, 이런 거를. 그러니까 순서가 좀 달라요. 그렇고, SBS, SBS는 스포츠 따로 해요. 그리고 이제 SBS 같은 경우는요, 그게 있어요. SBS 같은 경우는 그 일부 지역 자체 방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KBS하고 MBC도요, 그 지역별 자체 방송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거 있어요. 이제 방송사별로 종합뉴스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종합뉴스를 하는데 한 처음 30분 정도는 전국이 다 똑같이 가요. 처음 30분 정도는 전국이 다 똑같이 가고, 30분이 넘어가면요, 일단 수도권은 그대로 가고요.
수도권은 그대로 가고, 그 지역 방송국들은 그 지역 자체 뉴스로 가요. 그러니까 지역 뉴스를 해야 되잖아, 또. 그래서, 그 지역 방송국들은 딱 30분부터는 지역 뉴스를 잠깐 가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역 뉴스 가는 시간이 있어요. 아예 그 넘어가요. 그 프로그램 좀 끊고 지역 뉴스 넘어가게끔 하더라고요. 그러고, 근데 이제 뭐 MBC 같은 경우는 뭐 광주 MBC, 여수 MBC, 응? 안동 MBC 뭐 이렇게 가고, 아니요, 수도권은 서울하고 똑같이 가요. 수도권은 따로 방송국 없잖아. 그러니까 수도권은 다 서울 거예요. 수도권은 다 서울 신호로 가요. 근데 그 서울 쪽 방송 신호가 가는 쪽이요, 그 라디오가요, 라디오가 그 주파수가 바뀌는 데가 있어요. 그 지역 권역을 넘어가면. 근데 그 라디오 주파수가 천안까지는 수도권이에요. 천안까지는 수도권 주파수로 가고요. 그 제가 이게 그 우리가 명절 때 계속 호남 지역으로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천안에서 공주로 넘어갈 때그 고갯길이 촬영이 있잖아요. 그 촬영 터널. 그 촬영 터널을 넘어가게 되면 라디오 주파수가 바뀌어요. 그 대전 걸로. 그러니까 천안 쪽은 제가 보기에 천안은 대전 신호를 안 주는 거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천안까지는 대전 신호를 주기는 주는데, 천안은 수도권 주파수가 닿는 곳이에요. 천안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라디오 들으면서 운전하다 보면요, 그 천안에서 그 고속도로 타고 터널 지나서 공주로 넘어가면 그 라디오 그 수신을 한번 신호를 좀 바꿔줘야 돼요. 막 찌지직 소리가 나가지고. DMB도 아마 바뀔걸요? DMB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라디오하고 DMB는 바뀌어요. TV 이런 건. 그런 송출 신호가 바뀌고요. 그렇게 바뀌고, 일단은 뭐 그래요. 그리고, 잡기 어려운 거 봐요. 그런 사람들은 케이블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 케이블 TV 이런 거일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블 TV로 그 수신을 하면요, 가끔 그 아마 그런 거 있어요. 그 제주도 가면요, 그 제주도에 콘도들 있잖아요. 그 리조트들, 제주도 리조트들이 SBS가 채널이 두 개가 나와요. 왜냐면요, 어떻게 SBS가 채널이 두 개가 나오냐면, 한쪽 채널은 SBS가 나오고 한쪽 채널은 JIBS가 나와요. 그래서 SBS 거는 아예 그 서울 신호로 쭉 가고요, 그 JIBS는 그 제주도 자체 방송 시간은 그 제주도 거로 가요.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 그런 식으로 케이블이 아마 서비스가 될 거예요. 케이블 채널이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케이블은 아마 잡히겠죠. 위성이니까. 위성으로 잡는 거니까. 접시로 잡는 거예요. 비행 접시로. 그 리조트에서. 그 비행 접시로 잡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 그 선으로 된그 케이블 이런 거 말고 그 위성으로 잡는 거면 잡히죠. 여러분들, 우리 그 월드컵 저기 러시아에서 그 위성 잡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위성이겠죠. 아, 부산에서 일본 건 잡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냐, 지금 러시아에서 월드컵 하는 거 받아올 수 있는 게그 현지 위성이에요. 그 위성 방송을 잡아오는 거예요. 메이저리그도 위성으로 잡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위성으로 잡아와요. 근데 이제 가끔 요즘 메이저리그 경기가요, 그 SNS로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엠스프리, 그래서 그 SNS로 방송하는 소스를, 그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받아오는 거죠. 그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는 그 방송 3사가요, 일단은 그 방송 3사가 그 중계권을 일단은 몰아서 쫙 사요. 몰아서 쫙 사고 다른 방송사들의 재판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송사가 그 주간 방송사가 돼가지고 산 다음에 다른 방송사에 판매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중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왜냐면 일일이 다 중계권 사기엔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사들끼리 서로 돕자 이거야.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그래서 2010년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한 방송사가 쫙 사가지고 다른 방송사들한테 판매를 하게 된게 그때부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뭐냐, 우리나라 바깥으로 돈이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 중계권을 엄청나게 사는 거면.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한 방송사가 일단 사와서 우리나라의 다른 방송사들한테 또 팔아주는 거면, 그건 우리끼리 돈 돌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허용이 되거든요. 재판매하는 거는. 방송사들끼리 재판매는 허용이 돼요. 어쨌든. 그리고, 그런 그 월드컵 중계권 있잖아요. 아프리카 TV가 이 다이렉트 송출 공식 방송 소스를 쏠수 있는 이유도 그 방송사에서 그 중계권을 또 사오는 거예요. MBC, KBS는 세금이에요. KBS 그 한국방송공사는, 거기는 공기업이 맞아요. KBS는 공기업이고, MBC는 소유 구조는 공영인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아마 세금은 아닐 거예요. MBC는 좀 달라요. MBC는 그 시스템이 달라서. 그리고 북한이요? 북한도 지들 중계권 사오는 거지. 지들도 사오죠. 지도도 사와요. 싸졌어.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적 있잖아요. 그 뭐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요, 그 대한민국의 경기들을요, 그 북한에서 좀 편집해서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이탈리아의 그 16강전을 한 1시간 몇 분짜리로 편집을 해가지고, 중요 장면들만, 그리고 전광판 남조선 이탈리아 해가지고 남조선하고 이탈리아. 하여간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좀 그냥 여러 가지도, 북한도 무단으로 못하죠. 그럼 국제사회 질서가 있는데, 지들 지원받으려면 지켜야지. 뭐 그래요.
이거 원래 딱 리뷰 부분 따로 나누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토크까지 같이 녹화가 돼버리네요. 그냥 중간에 뭐 한번 나눠야지. 일단 편집해야지. 아, 맞아요. 지금은 리듬이 월드컵인데, 사실 저는 아직도 그 메이저리그 쪽 리듬을 잘못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피곤할 때는 그냥 경기 결과만 보고 그냥 그 기록을 토대로 그냥 기사를 쓰는 편인데, 근데 메이저리그를 또 중계를 하려면요, 그때그때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낮 경기를 하면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해야 되고요. 미국에서 밤 경기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 밤 경기를 하는 시간은 보통 그 아침 8시 이후에요. 아침 8시 이후부터 밤 경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그 출근길에 보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메이저리그 틀어주면 그거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딱 그래요. 사실 류현진 선수 선발 등판하는 날이 그 메이저리그가 시청자 뽑기는 굉장히 좋은 날이거든요. 아, 아침에 메이저리그 보고자요? 그러니까 밤에 일할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냥 약간 KBO 리그 경기를 할때 출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그한 달에 아마 5일 15시간 정도는 스포츠 중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중계는 필요 없는데 스포츠 카테고리 방송을 해야 돼요. 경기를 중계를 하든 뭐 스포츠 분석 토크를 하든 뭐 운동을 하든, 운동 방송을 하든, 뭔가 스포츠 관련 방송을 제가 이제, 일정 시간을 해야 돼요. 메달을 땄기 때문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배비의 자격 유지 시간만, 자격 유지 조건하고 똑같거든요. 스포츠 PJ하고. 대신에 배비 자격 유지 조건은, 카테고리 제한은 없어요. 카테고리 제한은 없는데, 이제 스포츠 BJ는 그 베비만큼의 그 방송 시간을 스포츠 카테고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진짜 중계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중계도 할수 있고, 뭐 그냥 스포츠 관련 토크, 분석 토크 뭐 이런 거, 스포츠 막 경기 결산 방송 이런 거 있잖아, 토크. 그런 거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토크 카테고리 걸어놓고 그냥 이렇게 떠들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운동 방송도 스포츠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방송도 스포츠 BJ 줘요. 그래서 운동하는 방송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펌프 방송을 제가 이제 운동 카테고리를 해놓고 하거든요. 원래 이제 정확한 장르는 리듬 게임이긴 한데, 그러니까 리듬 게임은 그 오락실에서는 리듬 게임인 거고. 이게 펌프가 아무래도 거의 몸 전체를 다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운동 컨텐츠예요. 그래서 컨텐츠는 운동이에요. 펌프가 그리고 참 위험한 운동이 자, 펌프를 방송으로는 좀 가끔 하거든요. 방송으로는 좀 가끔 해서 뭐 일단은 그래서 제가 원래는 딱그 야구 방송을 위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다이렉트 방송이 작년 가을부터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야구 BJ들이 그 겨울에 계속 축구를 틀어요. 겨울에 계속 축구를 트는 게 스포츠 BJ 자격 유지 때문에 숙제 방송하는 거야. 숙제 방송. 자격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방송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뭐 여름에는 야구 위주죠. 지금은 월드컵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름엔 야구 위주고 그 겨울에는 이제 해외 축구 위주. 겨울에는 해외 축구 위주 그렇게 틀고 가끔씩 저 운동하는 거 틀고 뭐 스포츠 토크 하고. 그래서 겨울에는 해외 축구 틀어야 돼요. 근데 배구하고 농구는 제가 거의 관심이 없는 쪽이어가지고 모르겠어. 좀그 배구하고 농구 중에 좀 제가 좀 약간 땡기는 종목이 생기면 그것도 방송을 할것 같은데 일단 그래요. 이게 그 아무래도 제가 그런 활동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원래 그 이제 방송을 주로 밤에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제 저녁에 하는 스포츠 경기를 중계를 하려면요. 제가 평소보다 그 리듬 루틴을 좀 앞당겨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원래 그 방송하는 시간대가 좀 힘들어져요. 사실 그래서 KBO 리그를 그렇게 매일 중계는 못해요. 저는 저는 그래서 한 종목만 중계하는 비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원래 주 종목은 메이저리그예요. 비중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저 원래 주 종목은 메이저리그예요. 그제 메이저리그는 거의 그 지금 약간 이런 방송까지 하는 정도급의 수준으로 본게 사실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봤기 때문에 고3인데 메이저리그 굉장히 열심히 봤던 시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굳이 뭐 기자 활동은 지금도 하지만 그냥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해도 되니까 그런 뭐 스포츠 크리에이터 뭐 이런 것도 이제 교육 방송하고 스포츠 방송하고 같이 하는 거죠, 저는. 역사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거죠. 역사와 스포츠의 조합. 그러니까 저는 약간 기록형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단순히 그냥 경기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특정 선수나 특정 팀의 그런 누적된 기록들 있잖아요. 전 그런 거 파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전공이 역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약간 직업병이에요. 역사다 보니까 네 그런 거그 스탯 다 보는 거전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근데 저도 아직 지금 좀더 배워야 되는 게 있는 게 세이버 매트리스 보는 걸잘 못해요. 아직 그 세이버 매트리션 보는 걸 제가 잘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대치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뭐 이런 거 WAR 그런 거 아직 조금 제가 판별이 조금 힘들어요. 요즘 KBO 리그도 꽤 괜찮아요. 요즘 KBO 리그도 꽤 괜찮은데 기본적인 스탯은 엔간하면 다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메이저 리그가 굉장히 세부적인 기록들이 많은 게그 뭐냐 메이저 리그 같은 경우는 투수의 시즌 전체 투구수 시즌 전체 투구수도 한 번에 볼수 있고 세이버 매트리션 기록 같은 게좀더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선수의 그 개인 수상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에 다볼수 있어요. KBO 리그는 아직 수상 기록까지 못 봐요. 엔간한 그런 기본적인 스탯들은 다볼수 있어요. KBO 리그도.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상황별 기록 보기 있거든요. 스플릿이라고 해가지고 그 스플릿 기록 보기가 있는데 그 상황별 기록은 아직 좀 메이저리그 쪽이 좀더 MLB.com이 굉장히 잘돼 있는데 지금은 그 MLB 한국어 서비스도 있어요. 물론 굉장히 서비스가 많이 돼 있는데
저는 근데 그 MLB 그 한국어 서비스를 아직 잘안 봐요. 제일 뭔가 많은 데이터를 보려면 사실 원어로 보는 게 좋아서 그쪽은 저는 영어로 보고 그리고 이제 MLB.com은 그런 스탯 쪽 중심이고 그 베이스볼 레퍼런스 들어가면요. 베이스볼 레퍼런스 쪽은 그 선수의 그런 선수가 어떤 시즌에 얼마만큼의 연봉을 지급받았는지도 나와 있어요. 최저 연봉이면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얼마 이상의 그 금액 계약을 하고 연봉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베이스볼 레퍼런스에는 그 플레이어 셀러리 해가지고 따로 볼수 있어요. 언제까지 계약돼 있는지 볼수 있어요. 베이스볼 레퍼런스는. 아직 KBO 리그는 거기까지는 안돼 있죠. 그런 거 제가 많이 저 그런 쪽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어디 갔니? 그 송재우 해설위원이 쓴 책이 있는데. 여기쯤에 있었는데. 여기 있네. 찾았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꿈의 기업 메이저리그. 이거는요, 송재우 해설위원이, 약간, 뭐냐. 이제 구단이, 어떻게 구단을 경영하는지에 대해서 책을 쓴 거예요. 약간 이거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스포츠 책은 아니고 이거는 그거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약간 경제 파트 책이에요. 이 책은. 그래서 지금은 그 IB 월드와이드 그 엑스포츠 했던 그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이제 마케팅 이사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메이저리그 해설위원. 그래서 원래는 통신원 출신이었는데 스카우팅 리포트. 진짜 근데 그런 책 매년 사는 분들 있어요. 대단해. 저는 그럴 여력까지는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팬들을 사로잡는가? 그들은 어떻게 우승을 거머쥐는가? 그들은 어떻게 탁월함을 이루는가? 뭔가 프런트. 그러니까 약간 산업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이거는. 송재우 해설위원. 그렇고. 일단은 동영상 한번 중간에 끊어야 되겠다. 자,